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아재봉입니다. 아, 저요? 저. 아, 저 지금 응급처치 중이라서요. 예. 야, 인턴. 네가 응급처치 좀 해라. 어? 나 저기 중요한 분 만나러 갔다 올게. 예, 스님.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슛. 300줄 슛. 정신없이 돌아가는 종합병원에서 어리버리한 성격으로 사고만 치던 레지던트 허재봉. 그러나 특유의 생활 코믹 연기로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선보인 차태현의 천방지축 병원 생활기. 1998년 드라마 MBC 해바라기로 떠나볼까요? 정신과 병동의 요청에 한 걸음에 달려온 신경과 레지던트 1년차 허재봉. 첫 방문이라 아직 적응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아휴, 정신과. 아휴. 네가 감당하기엔 좀 벅찬 과지. 어? 환자나 보이죠, 임마. 문순영 씨, 잠깐 와볼래요? 그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환자는 겉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그녀 문순영. 이 정도면 진료 난이도는 최하 아닐까요? 자, 봅시다. 그동안 갈고 닦은 의료 실력 내보이는 재봉. 자, 손가락 보이죠? 손가락이 아, 몇 개로 좀... 보이나요? 눈곱 좀 봐. 더러워 죽겠네. 세수 좀 하고 다녀요, 바빠도. 누가 눈곱 보래요, 지금? 아이, 지금 의사 눈곱 신경 쓸 때입니까? 이 환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장난치지 말고, 어? 손가락이 몇 개인지만 이렇게 맞춰. 시야 결손을 진단하나 본데 나는 정상이라니까. 그건 후두부에 인저리가 있을 때 얘기지. 뭐야, 당신 업자야? 전직 간호사분이죠. 잠시 긴장을 늦춘 사이 그녀의 세상 애잔한 속길이 뻗어오고. 레지던트 1년차쯤 됐겠네. 고생되지.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근데 세수는 좀 하고 다녀라. 아, 제발 그것만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재봉. 코딩블루 응급실 신경외과. 그때 들리는 구원의 소리. 나 먼저 간다. 우리 다시 만나지 마요. 자, 야, 애만 찍어라. 내일 다 가져갈게.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접촉사고까지 발생. 하지만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야만 이곳. 빨리 열어. 주로기가 쉽냐.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인 재봉은 아까의 악몽이 되풀이되기 전 재빨리 사라질 계획인데요. 애만 줘. 재봉이 온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등장한 심상치 않은 환자 순영. 이거 내 MRI죠? 이게 내 아줌마의? 줘봐요, 한 번만 보자. 아무도 못 믿을 정신병동에서 뇌병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분. 재봉의 필살기 달래기 나오나요? 저기 나중에, 예? 나중에 진단 나오면은 그때 보여줄게요. 들어가. 응? 들어가. 한 번만 보자. 들어가요. 착하지? 들어가세요. 겨우겨우 달래서 들여보내놨더니 정선생님! 우습자 씨 또 시작이에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또 벗고 날뛰어. 자,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재봉이 잠시 한눈판 사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순영. 내 거다. 그런데 하얀 건 뼈고 까만 건 뭐지? 이렇게 대놓고 의심스러운데 아무도 모른다고요? 어쨌든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내 머리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김석춘 대머리는 어떠니? 이젠 남의 것까지 대놓고 보는데 똑같네 뭐. 허재봉이 돌아온다! 아니 거기가 아닌데. 저기 안타깝게도 일은 벌어지고. 이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재봉. 왜 그래요, 겁나게? 일단 미소로 위기 보면. 아, 웃지 마, 아줌마. 아유, 웃지 마. 아우, 정신과 아주 그냥. 아우, 정신과 오시다. 웃는 얼굴에 차마 침뱉지 못한 재봉은 뒤바뀐 MRI를 가지고 부랴부랴 퇴장하려는데요.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가 아니든 나갈 때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이곳. 야, 번호 몇 번이냐? 에이, 빨리 열어줘, 임마. 가만 있어봐요. 내가 열어줄 테니까. 번호 알아요? 몰라서.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아 정신병동 문화 열려라! 참깨! 이만! 생각보다 더 증상이 심각했던 순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여긴 어디야? 눈 뜨자마자 순영은 영문도 모른 채 수술실로 향하고. 지금 어디 가는 건데? 나 무서워. 자기야, 내 머리 괜찮아? 누가 봤다니까. 아니, 나 무서워. 수술을 받아야 좋아지지. 아니야, 내가 필름 봤단 말이야. 살아세요. 야야, 준비한 거 줘봐.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건강해진단 말이야. 이번만 꼭 참자. 아픈 환자를 낫게 한다는 사명감에 잔뜩 기뻐하는 채봉. 하지만 우리는 모두 벌써 알고 있잖아요. 채봉아, 너 실수하는 거야. 이 안타까움을 알 리 없는 채봉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고, 순영의 소리 없는 외침을 또 다정하게 달래며 수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채봉. 레지던트 생활 1년 동안 나날이 성장한 미용 기술로 풍성했던 순영의 머리카락을 전체 삭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간다! 님은 갔습니다. 순영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갔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마취과 전공의! 뭐야 이건? 본인 해제! 안 돼! 미켜! 나 수술 안 해! 아, 이게... 야, 이거 여자 왜 이러냐고! 어? 네, 정신과에서 트랜스폰 환자입니다. 아니라고 소리쳐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 야, 허지봉,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거 며칠 전 나이트 환자하고 똑같으네. 뭐 있잖아, 그 남자. 어? 기가 막히게 똑같다? 어? 아,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김 뭐였는데? 머리에 빗발 쓰면 힘도 세워지나 봐. 어? 어우, 마취하기도 겁나, 이 여자. 여자? 아, 여자 이름이 뭐 이래? 김민석출? 이 환자는 문순영인데요? 이제야 부랴부랴 확인해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틀림없이 새겨진 세 글자 김석출! 나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메스! 잠깐만요, 이 수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스탑잇! 스탑잇!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래 얘? 이 여잔 김석출이 아니라 문순영입니다. 괜한 사람 머리를 오픈할 뻔했잖아. 단전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차분히 삼키는 과장님. 거기서 보자. 그리하여 시간과 정신의 공간으로 소환된 채봉. 사람 좋으신 과장님과 함께하는 다신 안 그러기 파티가 시작되고, 뼈저리게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일어나. 에게? 오늘의 정신교육은 여기까지인가요? 허재봉 선생은 아직 더 진득한 격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허 선생,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기대를 저버리면은 그땐 뼈다귀를 뭉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참된 가르침이 끝나고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재봉. 이제 사고를 수습할 때. 우선 머리가 시원해진 순영을 위해 가발 가게로 향했는데요. 누가 쓰실 건데요? 아니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구경만 할게요. 여자요? 어머, 애인 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애인은 무슨 애인이야? 말도 안 되시라고 했어. 아, 저기요. 안 미친 여자 같은 머리로, 어? 안 미친 여자 같은 머리를 하나 주세요. 재빨리 계산한 뒤에 만난 가발 주인.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문순영 씨, 머리에 왜 붕대 감았어요? 당신이 내 머리통 잘랐잖아. 안 잘랐어요. 제 붕대 풀어요. 자꾸 죄책감 느끼게. 대신 이거. 이게 뭐야? 나중에 풀어봐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런 거니까. 이거 받고 다 용서해주기. 잠깐. 그런데 겨우 이거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이걸로 때우려고? 그렇지. 작은 실수 때문에 탄생한 두 남녀의 돌이킬 수 없는 악연. 재봉과 순영은 무사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그녀 순영과 너무 허당인 재봉의 좌충우돌 로맨스.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놀랬잖아. 동안이라는 이유로 단역을 전전해야만 했던 신인 배우 차태현을 그의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등극하게 만든 이 작품! MBC 해바라기!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